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기장군 교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착공까지 9분응선을 넘은 셈인데 이르면 201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시장 앞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기장군에서는 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내로 외출할 때면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버스밖에 없잖아요. 기장이나 정관이나 기장 군민이나 정관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도시 고속철도나 버스 노선이 잘 형성되어 2017년 개장을 목표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관의 대형 아울렛 매장,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꿈의 구장 등과 함께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전망이지만 현재 교통수단만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도시철도 기장선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는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교통수요가 있습니다. 당초 선정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장군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실제 착공까지 9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외에 원자력 발전소 인접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원전 주변 지역인 우리 기장군이 새로운 발전의 어떤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아울러 유사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국시비, 군비를 합쳐 3,300여억 원이 투입될 기장선은 도시철도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군 교리까지를 연결합니다. 동해 남부선을 통해 해운대 방면으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동부산 관광단지와도 이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과정마저 순조롭게 마치면 기장선은 오는 2015년 착공해 2021년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